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룸미러는 운전자에게 제2의 눈과도 같은데요. 사이드미러 역시 후방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후방 전체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룸미러는 사이드미러에 비치지 않는 곳을 살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후미추돌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중일 때는 도로 전체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룸미러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뒷좌석에 지인이나 손님을 태웠는데 룸미러를 봤다가 눈이 마주치면서 괜히 멋쩍고 어색함이 느껴진 적이요. 다시 룸미러를 보기가 불편해지고 운전하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또 짐이라도 많이 실은 날엔 후방 시야가 제한되어 룸미러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는데요. 그런데 마침 특별한 룸미러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반적인 룸미러처럼 보이지만 많은 기능들이 내장된 특별한 룸미러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은 물론 운전 중 필요한 다른 기능들도 있어서 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가 된 아이나비 허브 룸미러 블랙박스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품을 세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아이나비 허브 E100 룸미러 블랙박스인데 기존의 블랙박스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블랙박스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많은데 우선 블랙박스의 녹화 기능은 물론 스마트 룸미러의 기능을 통해 사각지대 확인, 후방 카메라 및 ADAS 안전 옵션까지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야. 일단 제품의 본체를 살펴보면 기존의 룸미러에 두껍고 투박한 플라스틱 베젤에서 벗어나 1mm 프레임리스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순정 룸미러에 간편하게 거치하는 형태로 장착만 해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있어. 장착은 현재 출시 이벤트로 출장 무료 장착 쿠폰이 제공돼서 편하게 설치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설치 시 이런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형태라 밴드의 내구성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니까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하더라고. 본체 패널 사이즈는 11.6인치이고 고해상도의 IPS LCD 패널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고 또 패널은 정전식 터치 패널이 적용돼 있어서 흡사 스마트폰을 터치하듯이 간편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게 돼 있고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 화면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 또 상하로 스크롤을 하면 영상의 각도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편하더라고. 직접 녹화된 파일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패널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넓은 부위가 녹화됐고 블랙박스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한 제품이더라고. 시중에 대다수의 룸미러 블랙박스가 풀 HD이거나 혹은 한 개의 채널만 QHD인데 이 제품은 전후방 두 채널 모두 QHD를 적용했기 때문에 전후방 모두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 중 후 측면의 사각지대까지 룸미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고속도로에서도 운전을 해봤더니 안전운전에도 무척 도움이 되겠더라고. 일반 룸미러의 화각은 자동차 뒷유리 크기만큼의 제한적인 각도만큼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카메라에 의해 룸미러에 제공되는 영상은 155도의 넓은 화각으로 일반 룸미러에서는 잡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행할 때도 너무나 편하고 좋았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새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트렁크에 가득 찬 캠핑 짐으로 인해 룸미러가 안 보여 운전에 불편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추천할 만하더라고. 또 여기 아래 전월 버튼을 누르면 일반 룸미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운행 중 가끔씩 경고음이 울려서 살펴봤더니 룸미러의 붉은색으로 자동차 이미지와 실선이 표시가 되면서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가 탑재돼 있더라고. 전방 추돌 경보, 앞차 출발 알림, 차선 이탈 경보 등 운전자를 경고하고 환기시켜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배려한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어. 요즘 출시되는 신차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기능을 오래된 차량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좋더라고. 근데 조금 민감하게 세팅이 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경고음이 너무 자주 울리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는데 그래서 나는 볼륨을 살짝 줄이니까 괜찮더라고. 아니면 아예 설정을 통해 기능을 켜고 끄기도 가능했어. 참고로 아이나비 허브 E100은 차량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후방 카메라를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실외 카메라의 경우는 방수는 물론 후진기어 변속 시 룸미러의 화면이 자동으로 후방으로 전환되고 주차 보조선을 통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 또는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탑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도 무척 도움이 되겠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망자 다수가 발생하는 후방 추돌로 인한 사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야를 최대한 넓혀 주변을 확인해야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살피기 어려운 곳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좀 더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